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승리하신 주님께 기쁨의 노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지으신 날에,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예예.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찬양하고 주님에서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가정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늘 교제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독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헌신하셨는데 특별히 여성 선교사이기 때문에 인도의 불가촉 천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그만 농촌에 있는 수드라 카스트 그 여성들에게 문맹 퇴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언제 배우셨을까요?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에는 사성계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브라민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못 끼는 축이 언스케줄 캐스트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맨 밑에 수드라라는 계층인데 이 계층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농사꾼도 있고 어민도 있고 대부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여인들의 여자들의 그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서 어려서부터 학교에 보내지를 않아요. 특히 농촌 여성들은 문맹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교사님은 그 농촌 시골에 가셔서 조그만 방을 얻어서 거기서 여인들을 얻어서 글을 깨우치다가 그 글을 뭘로 가르쳤냐면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수드라 여인들이 모여서 글을 배우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대부분 힌두교인이었었는데 성경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숫자가 그렇게 대단히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성경 공부를 여느 때처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한 계급 더 높은 바이샤에 해당하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죠? 저 인도에서 이 바이샤 여인이 수드라 계층에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냐면 여기 계급 사이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카스트 아닌 사람들이 그 카스트 넘어가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제가 인도 가서 얼마 안 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었냐면 불가촉 천민 아이가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하면서 막 놀다가 저쪽에 상층 카스트들이 다니는 길을 밟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다음 날 동네 청년들한테 전해지면서 동네 청년들이 높은 상층 카스트 애들이 얘를 잡아다가 불가촉 천민 아이를 잡아다가 발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카스트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상층 카스트의 여인이 겁도 없이 이 수드라들 성경 공부하는데 문을 펄컥 열고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이 선교사님은 놀란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죽자사자 성경 공부를 해도 이 동네에서 사역을 했어도 몇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수드라 여인들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바이샤가 왔어. 그러니까 이 동네의 복음화는 멀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만 들어오면 이 동네는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도는 집단 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동네는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저 여인이 들어오는 거 보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 싶은데 5분도 안 돼서 이 여인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또다시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여자 선교사님이 이 바이샤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왜 들어왔다가 5분 만에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교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하길래 그 예수는 내가 들어봤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웃집 여자를 만나서 이웃집 여인에게 그 예수처럼 당신 선교사가 사는지 물어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웃집 여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길래 내가 다시 들어와서 당신 말을 듣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철컥 깼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Churchless Christian Movement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 전에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은 사람들이에요. Churchless라는 것은 교회 없이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동네였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선교학에서 배운 한 단어가 있어요. 세 워드. 뭐냐면 한국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지만 교회 나오는 건 싫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 모여서 우리 이야기한 대로 셈 모임을 하는 거, 소그룹을 하는 거, 뭔가 임원, 찬양대, 찬양팀 무엇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셈 모임이 필요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그 비전을 두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해요. 교회의 가장 본질이 제자를 삼는 사역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그것을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대학부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의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눌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2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마지막 키워드죠.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신 건데 길지만 여기에는 딱 하나의 동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는 주동사는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된 동사에는 새끼 동사가 세 개가 붙어있어요. 동사 역할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얘기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서, 첫 번째 분사는 가서,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냐면 가서 세례를 주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되는지를 이 세 번째 키워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자 삼기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가장 깊은 관련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회에서 배울 건가? 대학부는 왜 예배 끝나고까지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라는 거죠. 20절에 오늘 읽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리더들은, 샘 리더들은 샘원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할 때 이 분부한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거죠. 분부한이라는 이 단어는 엔텔로마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엔텔로마이는 이렇게 반을 쪼개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엔이라는 동사는 인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텔로이라는 말은 목적,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뭔가 최종적인 목적이 있고 이건 최종적인 끝이 있고 우리들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로 모이는 골이고 최종 지점이고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한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최종 목적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할 때 내가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금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고 지금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정점은 그리고 그 골은 그 끝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알바와 학교 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종점은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판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큰 프레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다 도망간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현실에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예수님은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의 현실을 보는 순간 두렵고 떨립고 도망가고 싶고 종종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게 십자가야.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 없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리석은 거고 그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짓이고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주까지도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진 본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를 올 때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부활은 무엇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영원한 것 넘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유는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죄의 현실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비록 네가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그 부활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 붙들림 받은 그 순간 이 세상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예요. 예수님은 엔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알바를 할 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함께 갈 사람인지를 결정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20절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20절에 가르치라는 말이 그냥 끝나네. 야 너희는 가르치고 배워라가 아니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가르치다라는 저 단어는 현재 분사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성품이 무엇인지 부활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매일 내 선순간에서도 배워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라는 요 동사 뒤에 뭐를 쓰냐면 지키라는 말을 하나요. 이거는 투부정사 같은 거예요. 목적을 가르쳐요. 투부정사 용법 중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 와서 대학부에 와서 모든 모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순간 이 말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교와 아카데미는 학원들은 우리가 바른 인격을 세운다라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지식의 축적이에요. 이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에서 주로 기능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요. 지식 축적에 대한 것,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게 권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서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관심해요. 그래서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대학 공동체에 와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예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하면 그건 삶 안에서 내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동격으로 둬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두 단어로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출입문으로 나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손잡이를 잡아주고 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의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행함의 한순간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 그게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신학교는 기숙사 신학교였어요. 저하고 먹고 신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했어요. 공부하고.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하냐면 6시에 경건회를 했어요. 경건회를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나서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은 저의 동역자 기숙사 사감을 데리고 신학교 바로 앞에 있는 길거리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서 오늘 신학생들이 아침에 먹어야 될 채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쌀도 사는 거였어요. 아침에 경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와서 곧바로 쌀을 사고 그 다음에 야채를 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야, 전쟁. 이 야채 파는 아저씨하고 100원, 200원 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 싸우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군대 제가 흥분하면 안 돼. 생각하면 또 흥분되잖아.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저희 집안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고 우리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고 다 그래요. 그리고 신촌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청년부에서 전임전도사를 할 때마다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 청년이든 목사님은 참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기딱지 내리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하고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지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내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교회 안의 천사인가. 그 야채꾼하고 가격을 협상할 때는 군대에서 배운 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걸 죽여 살려 막 모든 배운 욕들이 다 나오려고 여기까지. 적어도 이 야채상은 저하고 1년, 2년 아주 오래 거래를 했어요. 단골이야. 그런데 가격을 항시 속여. 하루도 빼지 않고 속여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까? 인간의 말종이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도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서 그 사람하고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처럼 가격이 얼마인지 다 아는데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를 보면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 가격을 또 불러요. 제가 아무리 6시부터 7시까지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나와도 제 영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앙보다 제가 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사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알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는 사실 전쟁터잖아요.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께 받은 하나의 말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바쁘고 빡빡한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말씀 배운 것들을 삶에서도 변화되고 실천되고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보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힘있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주님이 그래서 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로 이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정황들, 알바를 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도 우리가 샘모임에, 리더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왜 시간을 헌신해야 되냐면 주님의 이 두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죄송해요. 제가 목이 가라앉았죠. 왜 그러냐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부 청년들이, 대학부원들이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나올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거야. 지금 말대로 제가 의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게 뭐냐면 쉰 목밖에 없는 거야. 오늘 주님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 짧은 본문 속에는 17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는 뭐죠? 의심이에요. 경배란 말과 의심이라는 말은 상충되는 단어잖아요. 대조되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경배하는데 의심할 수 있어요? 경배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을 만큼 경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마태복음에 여기에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한 군데 딱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놨어요. 밤이 되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를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오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배 안에 있던 누가요?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튀어나가가지고 예수님만 볼 때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보고 갈 때는 자기도 물을 걷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쭉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고 엄청난 바람이 오고 물결이 노도같이 일으키는 걸 보면서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위협하는 물결을 보면서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반쯤 빠졌을 때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풍랑이 오고 바람이 오고 물결이 왔을 때는 베드로가 염려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는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세상의 광풍과 세상의 물결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게 쪼개서 믿음의 그리스도이신 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단순했어요. 주님 보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물결이 오면서부터 계속 우리 생각을 쪼개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세상 일로 인해서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위로의 성격은 마태복음 처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끝에도 나와요. 두 개가 똑같은 단어들이 똑같은 문장들이 마태복음 처음과 마태복음 끝에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처음 사역의 시작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해요. 테스트 아니고 템테이션. 그 시험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경배하면 보세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조건이 뭐냐면 경배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6에서 20절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산이에요.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사탄 마귀가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부 청년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 딸이 초등학생인데 아빠 대학부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 잘 나가는 웹툰 드라마를 봐주는 센스가 있어야 된대. 제가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보다가 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잘 나가는 웹툰 드라마라고 하는 걸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태원 클라스예요. 이태원 클라스를 보는데 거기에 박서준인가요? 주인공 남자가?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기업 재벌 이 사람이 계속 힘으로 찍어 누르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데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무고죄를 쓰면서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유명한 대사를 하나 날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유명한지는 않고 제 마음에 그냥 확 꽂힌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왜 내 무릎에 관심이 있는 거야? 무릎만 꿇었다 하면은 뭔가를 돈을 보장하고 권력을 보장하고 라인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관심은 예수님의 무릎에 있었어요.
네가 무릎을 꿇면 내 라인을 타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읽읍시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 미천하지만 낮은 삶으로 겸손함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꿇리게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무릎을 들리시면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합니다. 성공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안정된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권세를 보는 사람들 나를 낮추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 욕망들이 거듭날 때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권세를 나는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만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가 낮아지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무릎을 들어 올리셔서 하늘 권세를 주시고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들은 세상은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십자가의 삶밖에는 없다고 부활의 삶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무릎을 들리시며 세상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들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의 이유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약속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두 번째로 약속하셨냐면 마지막 절에 20절에 28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 1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1장 18절에서 1장 23절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처음과 끝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 삶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안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텐트를 치시고 날마다 항상 때마다 친히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세상이 폭풍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탄식과 고통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같이 우시면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뿌리는 슬픈 상황이, 아픈 상황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별관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와서 헌신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중앙에 보면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네. 이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교회에 머무는 주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나쁜 놈들과 싸우시고 좋은 놈들과 함께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의 악한 영에 대해서 정사에 모든 모사에 대해서 함께 싸우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가고 제자의 삶으로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고 부활의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학부의 임원들과 대학부의 리더들, 그리고 대학부의 두 교역자와 제가 같이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또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공동체, 양육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되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들을 기독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모든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을 샘 모임에서는 이 비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삶터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리더가 되기 원하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 저희 임원들과 리더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좋은 말씀과 좋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교회 대학부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탁월해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해집시다. 야망이 아니라 복음의 야망이, 복음의 능력으로 신천교회 대학부에 오면 기독교 세계관을 잘 배우고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곳, 그 비전을 갖고 노력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